저기 자기소개 할 건데 다들 속으로 생각해놓고 트위치미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합니다. 네 저 20살입니다. 20살이에요? 네. 그러면 저기 18학번이에요? 아니요 대학 떨어져서 아? 다시 아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하다 어이구 미안해요 그 다음에 가비 오빠님 안녕하세요. 왔어 큐스들 가비 오빠 왔습니다. 가비 목소리 안 그렇잖아요.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은도링님 안녕하세요. 은도링 고민 중인가? 은도링 아 알았어요. 그러면 야 너 컨셉 뭐야? 은도링 말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또 뭐야? 아니 나 솔직히 여기에서 남자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아 경복사는 22살. 아니 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린데? 착하게 살게 착하게 살게 해야돼. 내신이?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아닌데? 아닌데 너 목소리 똑같은데? 그런 탈부착이 아닙니다. 마마 이거 한번 해보세요. 마마 마마 간신히 죽였사옵니다. 피벌썸 앤도니 와우 한숨 뭐야 방금. 아 사람 말해도 되냐고? 어, no. 컨셉 지켜 컨셉 사람 말 어 컨셉 지키세요. 아 나 왜 이렇게 웃겨. 와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돼 대기호님 자기소개 안 했어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28살 서울사이고요. 네 야 드디어 정상적인 사람이다. 앞에 소개 들으니까 제가 남자친구가 될 것 같네요. 아 어허 대반대 새끼에게 밸로 해라 밸. 아니 뭔가 컨셉 축이 다 모여있어. 어 뭐야 내가 1등이야? 엔더링 여기서 우리 1등하는 사람이 한 명 내쫓기 하죠. 정상이 넌 죽었다. 어떻게 대기업님 정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번에 1등이 했던 GHDF님 어...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이게 삶의 이치야 어쩔 수가 없어. 세봉추 빼고 아 에반데. 그러면 그거 한번 기회를 주자. 본인이 쫓겨나면 안 되는 이유. 자 자기야 피한다 실시. 러브비트 서세봉 만세. 그다음... 어, 날 칭찬해야지. 아, 세상에서 러브비트 가장 잘하는 프로게이머 넷이다. 오야 잘한다. 그 다음에 대기업이 되시려면 가장 위험하신데 얻는 어필 해보세요. 넷이 형님 저 정상 아니에요. 아 좋아 합격 감사해요. 뭐하는 거야. 자 다음 은돌이 은돌이 아유 말해봐요. 누구를 내보낼까요? 언니 아쉽게도 우리 언니 트위치 미나님 아~ 어쩔 수 없네요. 트위치 미나님 고생했어요. 아 틀수치고 너무 멀쩡했어. 한 분 이쪽으로 들어올 준비하시고요. 어 배워드립니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워드립니다님. 맞아 이거 너무 본종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오오오 안녕하세요. Holy shit. 와우. 마음에 마지막 한마디씩. 저는 저의 남친 선택은 네시. 어머 세상에 어머나 야. 너 반응이 좀 느리다. 딜레이 에바예요. 아니 디스코드에 딜레이가 어딨어. 이해 좀요. 은돌이는 덤이야. 은돌이
은도링. 어? 엄마 남친으로 어떤 거 같아, 넷이? 어떻게 자괴감 들면, 은도링. 뭐하고 지냈어? 저번 SOS 이후로. 직업은 투수예요. 넷이야, 너도 방송해보는 게 어떻게 해서? 저는 수줍음이 많아요. 와? 은돌이가 아니래잖아. 죽고 가만히 있어. 한분 들어오세요. 열어드릴게요. 커플 전화기. 아, 남자 싫어? 이분은 어때, 은돌아? 이분은 어때? 이분은 어때? 와? 이분 남자야. 됐어. 우리 야 화이팅! 화이팅! 우리 팀 화이팅! 은돌링! 와우! 은돌아 누나가 춤을 춰볼까? 와우. 은돌링 목소리 그거 아니야! 와우. 자기야 멋진 밥이야. 야. 마지막으로 은돌링 인사하고 가자. 은돌링 친수들한테 한마디 하고 가요. 알겠어요. 잠깐만, 넷이야, 넷이야. 네. 너 PC방이었어? 물론이죠. 너 PC방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요. 아니, 수줍음이 많아서 방송 못한다며.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 무슨 PC방에서. 아주 좋아해요.